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애슬입니다. 아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딸이 치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가서 찾아왔어요. 굿! 치킨! 굿! 치킨! 자, 네! 큰일 나가 이렇게 쬐끄맣구나. 요기요로 배달한 치킨입니다. 자, 이거 빼주시고. 비닐. 자. 이게 고추 바삭튀김 매운 냄새가 나요. 그러네요. 되게 매운 냄새가 나네. 자, 이쪽으로 또 오른쪽 얼굴을 또 찍어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제가요 오른쪽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다 못생겼는데 왼쪽이 조금 나아요. 사진을 찍으면 네. 우리가 얼굴이 그렇구나. 네, 다 좀 달라요. 양쪽 얼굴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양쪽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른쪽 왼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쪽이 있고요, 사진이 잘 안 나오는 쪽이 있어요. 마블링 소스네 이거는. 아, 이거 매운 거. 이거는 무.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치킨과 콜라. 콜라를 마시려면 또 컵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또 남편님이 또 이동하셔야지 뭐. 아우 달아. 컵 하나로 먹읍시다. 네, 컵 하나로 먹어요.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설거지 담당 우리 남편. 그래, 이때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올린 거 커뮤니티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김정숙이 팔찌. 와. 1억 2,400만 원. 와. 그 금은 몇 냥 될까? 한 20냥? 20돈 되겠죠? 그 정도 넘을 것 같아. 프록지까지 금으로 둘렀더만. 진짜 우리 댓글에 어떤 분이 이멜다 뭐 저리 가라다 이제 그런 진짜 이멜다는 저리 가셔야 될 것 같아. 아유 참. 아무튼. 예. 아 국내 치킨 참 오랜만에 먹어보네. 아 이게 바베큐 스타일로. 그거 안 찍어도 짤 것 같아요. 그럼 껍데기 있는 거니까 한 번. 짭짤하고 매콤해요. 와, 매콤하네. 맛이 괜찮죠? 단백질 섭취 저녁 식사. 네. 탄수화물은 없네요. 딸이 시켜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딸이 요기요를 주문을 해서 나는 가서 그냥 번호만 대고 찾아오면 되더라고. 아, 세상 편해졌어. 딸은 영종도에 살아요. 걔는 이거 찾으려고 힘들대요. 인도 카레 만들 때 그 향이 나네요. 그 향이 나네요. 여러분 이 통닭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티슈도 하나 가져야 돼. 이거하고 이거는 맛이 다른 건가? 다르죠. 얘는 좀 마요네즈 맛이 날걸요? 와, 뭐지? 미자네 주막? 전성의 군사? 장광, 장롱, 딸내미? 김태현 마누라. 김태현이랑 결혼했죠? 아 유명인 또 말을 또 입에다 오르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걸려. 걸리나요? 그렇다고요.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보자.
인도 치킨을 뭐라 그러더라고. 잊어버렸네. 아, 인도. 큰 냄새 나는 거. 인도 치킨. 먹으면 입 냄새 나요. 인도는 미안하게 나 혼자 갔다 왔어요. 전도 여행으로. 그러니까 DTS 같은 훈련이에요. JDS라고 DTS 훈련인데 마지막에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인도로 갔어요. 진짜 못 살죠. 10년 됐나? 정말 우리는 진짜 천국이에요. 맛있네. 맛있죠? 인도에 한 번 다 얘기했는데 거기 인도에. 근데 이 향만 맡으면 카레를 먹는다든가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인도 생각이 나는 거야. 인도에 갔었던 생각.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원래 선교는 고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린 진짜 고생하고 왔어요. 우리 인도팀은.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 여행만 하고 온 팀이 있는가 하면 가서 진짜 거기 힌두교잖아요. 찬송가도 못 부르잖아요. 이런 공원에 가서 찬송하고 월십하고 이렇게 무용하면 그네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딱 들으면 갖고 딱 와서 못하게 해. 니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걔네들도 눈치가 빠꾸미에요. 뭐 지키는 애들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맨날 잘 먹는 거 같아, 그죠? 왜 살찌지? 왜 살찌겠어? 네. 낮에는 잘 못 먹는데? 밤에만 잘 먹는 것 같은데, 저녁만? 그것도 한 가지 갖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우리. 그죠? 많은 거 필요도 없어. 한 가지면 돼. 한 가지면 돼. 물티슈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저희는 또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계속 먹겠습니다. 우리만 먹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은 화면을 일로 거실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시원하게 여름인데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의자는 옛날 구리자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었습니다.